2050년부터 2100년까지 매년 제주도 인구 하나씩이 사라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가 지금 65만 명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한 5천만 명이에요. 네. 2100년이 되면 한 1800만 명? 1800만이요? 네, 정도가 남아있어요. 인구가? 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어야 할 인구 현상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인구 전문가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경매물건 엄청 쏟아질 수도 있겠네요. 유독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다. 아, 그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산업?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2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네. 2년 넘게 하고 있는 신과 함께 아, 2년 됐어요? 2년이 좀 넘었군요. 넘었죠. 1년 52주니까 네. 2년하고 한 4개월 정도를 더 했네요. 네. 오늘 이제 인구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사실 인구라고 하면 가장 확실하면서 영향이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근데도 우리가 인구를 무슨 뭐 금리나 유가 이런 거는 생각하면서도 경제 뭐 투자할 때도 인구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안 변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별별 노력을 해도 참 늘지 않고 있는 인구 이야기, 우리 네. 경제 가장 중요한 변수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이미 우리나라 저출산 얘기는 뭐 사실 뭐 그럼요. 뉴스를 통해서도 네, 뭐 엄청나게 사실 들었는데 사회에서 저출산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고요. 아, 그래요? 예, 2002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여성 한 명이 평생을 살면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인데 그 네. 합계 출산율이 2002년부터 1.17이 됐어요. 그 합계 출산율은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태어난 여성들이 앞으로 평생 낳게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여성 인구들 다 합쳐갖고 낳던 거랑 뭐 낳을 거랑 그러니까 합친... 가임기 여성이라 그러면은 15세부터 네. 49세에 있는 여성들이 가임기에 있잖아요. 네. 너무 레인지가 넓은 거 아니야? 네. 좀 넓지만 네. 그 연령대 전체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 네. 주로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30대. 존재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네. 다른 나라에 가면은 40대도 아이를 낳고 그렇죠,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레인지가 있는데 이 30년 35년간에 몇 명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예컨대 25살이에요.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49세를 논해.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낳는 거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예. 당시 15세부터 49세까지를 네. 아,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를 둘을 낳아야지 네.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지 이 가족의 크기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둘을 만나서 1.17명을 그때부터 낳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1.3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네. 것이 재작년에 0.97이 됐고 작년에 0.9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게 되니까 네. 이제 우리 인구는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멜서스 아마 네. 멜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네네네. 증가한다. 증가만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도 이렇게 예, 굉장히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 아수로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속도로 그 태어난 아이가 줄어들고 있죠.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둘이 만나서 둘 낳으면 유지지만 네. 둘이 만나서 둘 낳고 싹 죽으면 유지지만 네. 둘이 만나 둘 낳고 한 80년 살잖아요. 네. 그 사이에 낳은 아이 우리가 낳은 아이 둘이 또 둘을 낳으면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0이었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미 그 위에 인구는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돌아가시잖아요. 아,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 위는 빠져서 나가고 밑에서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둘을 낳는 순간 먼저 태어났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또 돌아가시니까. 아니 근데 조 교수님이 얼마 전에 강연장에서 그 차트인가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주신 걸 제가 공사해 봤는데.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뜩뜩뜩 보여주는데 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왜요? 네? 그게 뭐였죠? 그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그 미래 인구를 저 연구실에서 추계를 해요. 그래서 예. 2100년까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로 바뀌나 그거를 연령별로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로 보여드린 거였는데 사실 네. 그런 거 보실 기회가 좀 많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2050년부터 2100년까지 매년 제주도 인구 하나씩이 사라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가 지금 65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내국,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는 빼고 아직 외국인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국인의 그것도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만 치면 지금 현재가 한 5천만 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5천만 명의 숫자가 2050년이 되면 매년 64만 명, 65만 명씩 그냥 없어져요. 감소. 네, 감소.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지금 저희 연구실 예상으로는 한 1800만 명? 1800만이요? 네, 정도가 남아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네. 거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시죠? 실제로 그래요. 2050년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나 조영태 교수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이면 조 교수님이 그 위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직 아닙니다. 아마 78세쯤 되었을 테니까. 예, 예. 그렇죠. 80세 마시면 먼저 가셔야지요. 네. 여섯 차이 난다고 그냥. 저희가 나도 알지. 저분 가시는 얘긴데 요즘 자꾸 가신다는 얘기하면 좀 싫어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그냥 당겨서 얘기한 건데 저나 이제 이 프로나 우리 김 프로나 이런 태어난 측에 보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30만 명이 안 태어나니까 70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착각하면 100만 명이 어느 해에 죽고 어느 해는 30만 명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70만 명씩 사라지는 거죠. 아 근데 그 네. 차트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 딱딱딱딱 연도별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엔 진짜 이 좀 어지간한 도시 말고는 폐허처럼 되는 동네가 꽤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들으면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정프로님처럼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은 인구가 좀 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예, 생각을 최근에 많이 생겼죠. 예. 터지게 안 싸워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51%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1800만 명이 되면 전국에 쫙 흩어져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사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계속 지금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줄질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이나 2100년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한 2천만 명 모여 있으니까 네.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되면 네. 그냥 서울 수도권에만 사람이 사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래도 되는 거죠. 도시국가로. 그렇게까지 될 수도 일단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인구가 그렇게 줄게 되면 야, 오늘 정프로는 재밌어 하는데 굉장히 예상되는 일들은 대충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할 수 없습니까? 뭐 상상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사실은 2100년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80년 남았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80년 전을 생각하면 이게 1940년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이랑 뭐 완전히 바뀌었듯이 그거를 상상하는 거는 이제 가상의 일인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어야 할 인구 현상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2050년부터 제주도 인구 하나씩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도 막 인구가 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인구는 그러니까 내국인만 쳤을 때 현재가 5천만이고 네. 앞으로 10년 동안
줄어도 70만 명 정도밖에 안 줄 거예요. 10년 동안 7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구 크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느끼시기에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느낄 거예요. 근데 단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네. 매년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 구조의 변화는 이때 사망을 막 하고 뭐 출산 아수가 막 줄어들고 출산 아수는 이미 줄었고 그렇지만 사망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한테도 기자분들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우리 인구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인구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구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경제인의 숫자인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가 이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주시느냐가 이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시장을 확 바꿔놓을지 그럴 차이가 생기게 되는 네. 거죠. 시장은 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왜냐면 뭐 소비하는 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면 일하는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줄기는 하겠죠. 거의 그렇죠. 앞으로 예, 예. 앞으로 10년 동안 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앞으로 10년은 인구가 어떻게 바뀔 거냐 총량은 거의 변함없다. 네. 그러나 그 내부 구성을 보면 일하던 사람들이 50, 전체 인구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매년 50만 명씩 줄어든다. 매년 50만 명이면 앞으로 10년 동안이면 500만 명이 그렇죠. 일하는 인구 혹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없어진다는 그렇죠. 뜻이죠.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뭔가 다른 일을 자꾸 찾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까지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을 일단 안 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경제 변화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교수님은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네. 네네. 통상 우리 보건대학이라 그러면 통상 뭐 건강 뭐 이런 거? 뭐 건강, 바이러스? 의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전공은 뭐시죠? 원래 전공이 인구학인데요. 예. 예, 인구학이라는 인구학과라는 게 있어요? 인구학과라는 학문은 없고요. 예. 보통은 인구학은 학부에는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도 학부는 저는 저기 사회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사회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제가 공부한 데 텍사스 대학이라는 데인데 네. 거기 사회학과는 사회학과가 따로 있고 거기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인구학 전공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인구 연구 센터라는 게 있어요. 파퓰레이션 리서치 센터. 거기에 어필리에이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가 IMF 터졌을 때예요. 1997년에 네. 고생하셨겠네. 엄청 고생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갔을 때 제가 기억으로 그때 1달러가 960원이었는데 10월이 딱 되니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너희들 불쌍하니까 한국 네. 학생들만 네. 깎아줬어요? 깎아주지는 않고요. 일을 더 해라. 네. 그래서 원래는 20시간 일할 수 있는데 3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네. 그래서 20시간 일을 하다가 30시간 일을 하게 됐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 누가 이제 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나 지금 RA 필요한데 연구조교 필요한데 너 내 밑에 올래?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인구구나. 그게 인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지도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셨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이 애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애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는.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는 애들의 엄마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에이지안이냐에 따라서 애가 어떻게 태어나나 이거를 공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그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출산도 공부하고 이동도 공부하고 사망도 공부하면서 인구학을 하게 됐습니다. IMF가 낳은 산물이시군요. 인구학 교수님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가 뭐 좀 그렇지만 IMF 때 다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 저한테는 이제 인생의 길을 찾아줬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네. 지도 교수님이 하시던 그 연구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우리 재밌다. 이게 이주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사. 이사보단 이주. 그러니까 이사는
집을 옮기는 거고 이주는 저의 거처를 완전히 옮기는 지역을 그래서 저의 생활 반경이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주인데 그 국제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민자는 아무래도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민자도 이민 1세가 있고 이민 1.5세가 있고 이민 2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민 2세는 미국 시민이니까 가장 건강이 좋을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민 1세 갓 간 사람들의 건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1.5세고요. 그 다음에 2세가 건강이 그래요? 제일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민도 훌륭한 사람들만 이민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아, 건강이 괜찮은 사람들만 몸이 아프면 이민 원래 헬스 체크해요. 그럼 갈때 헬스 체크해서 다 서류 내야 돼. 그렇기도 하고 마음도 좀더 진취적이고 네. 내가 내 인생 좀더 적극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이민이 되죠. 그리고 이민을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히스패닉들도 네. 보통 보면 이제 이 멕시코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엘리트들. 자기네 엘리트보다는요 자기네 그룹을 형성을 하잖아요. 지역이 우리도 코리안 나오면 그 코리안 타운을 만들고 그렇죠. 뭐 제이 타운 만들고 다 일본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이 타운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살면서 그 안에서 더 끈끈한 정을 느낍니다. 아, 그럴 수 있긴 소속감 같은 네, 게 그게 훨씬 더 끈끈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인지니까.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더 안정감을 얻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네, 정신 건강도 좋고 원래 건강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민 2세의 경우에는 아,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구나. 그런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 네. 그 사실 저도 경험을 했던 건데 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는 이제 1.5세인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네. 둘이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저 백인 애랑 거의 주먹 다툼을 할 정도로 애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말리고 그랬더니 너는 몰랐지만 얘가 우리를 비하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이제 교수님 못 알아들은 저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 맞아.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영어를 잘 사이 좋은 게 아니었고. 대부분 못 알아들어서 사이가 좋아. 맞아요. 이게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 진짜라니까. 예, 이 친구는 그걸 알아듣고 뭐라 그랬냐면 칭키 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칭키 아이가 눈 찢어진 동양인데 비하할 때. 그래서 아 얘네 칭키 아이도 왜 이렇게 시끄러 이랬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씩 웃고 있고. 대부분 웃죠. 모르나. 모르니까. 모르고 네. 웃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저희 교수님이 연구를 그런 걸 하셨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보건이랑도 이제 연결이 됐던 거죠. 미국은 인구 연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워낙 이제 이민자들도 많고 네. 그 인구 연구에 거의 권위 있는 그 연구소가 텍사스 대학에 있는 그 거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유명한 데. 네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인구를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2030년 한국이 2015년 일본보다 더 안 좋다 상황이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우리가 뭐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인구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한 15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마리 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이 못 사냐? 안 못 살아요. 일본 가면 우리 뭐 여전히 잘 살고 네네네네. 있고 노인이 25%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뭐 1%대 성장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거 괜찮은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문제라기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굉장히 큰 차이들이 기본적으로는 경제 구조에 있어서 일본은 그동안 뭐 100년을 넘게 축적해 놓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네. 절대 리플레이스가 불가능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와 그다음에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그건 아니었고 지금은 뭐 많이 따라갔지만 우리를 금방 쫓아오는 뭐 중국도 있고 다른 뭐 베트남도 쫓아오는 성장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따라잡힐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런 차이가 같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일본이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그 인프라들 예컨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가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오토바이를 네. 자기네 말로 베트남에서는 세마이라고 부르는데 세가 탈 것을 이제 세라 그러고 세마이를 오토바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이 혼다예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혼다라고. 보통 명사예요, 그냥. 네, 그냥 혼다. 워낙 혼다가 많으니까. 아, 혼다 타러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 타는 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깔아놓은 거고, 저 또 아프리카에 가도 굴러가는 자동차들의 마음 절반은 막 토요다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삼성 폰이 그래 주길 기대를 했는데 또 지금은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폰에 밀리고 있고 그다음 삼성을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과연 우리도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뭐 여기 여의도니까 요 옆에 있는 한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금융회사의 그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책을 읽으시고는 네.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금융의 미래를 얘기를 하면 다 핀테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야기를 한다. 그거 맞다. 그런데 인구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가구 구조가 막 뭐 4인 가구에서 지금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러고 사실은 1인 가구처럼 보이는데 1인 가구가 아니고 주말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인구 변동이 분명히 사람들의 금융 행동을 바꿔놓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 당신이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달라. 그래서 저하고 저희 연구실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드림팀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자회사 6군데로부터 두 명씩 차출해가지고 저희가 드림팀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실제 스타디를 했어요. 스타디를 하면서 공부한 것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지금 질문에 적합한 대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고령자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빚이 없는데 우리의 고령자들은 은퇴하는 시점에 빚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일본의 고령자들은 현마다 일본은 그 펜션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돈으로 한 23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네. 반면에 우리는 그 연금이 없어요.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몇십만 원 나오죠. 네, 한 130만 원 정도가 최대일 거예요. 지금 받는 분들은? 지금 받는 분들은 최대? 네, 최대. 예. 우리도 이제 그때쯤 되면 뭐 조금 더 받겠죠? 조금 더 네.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는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 연금 지금 우리나라 저는 뭐 제가 잘 연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인구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 너무 낮죠. 왜냐하면은 이게 내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예, 우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일본이랑 우리랑 같을 거냐, 특히 빚이 없는 시 은퇴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빚이 아직도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거서 은퇴하는, 만일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빚이 괜찮은데. 한 2억 있어도 마음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과 한국의 미래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빚이 네. 있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일본보다 더 불경기일 것이다. 불경기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불경기일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자산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산 하나밖에 없는데 자산을 처분하면 이분들이 이동해 다니셔야 하고 예.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경제를 또 이게 좀 바꿔놓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안 좋지만 집이 없는 저로서는 저가 집이 없어서 아 그분들께서 집을 내놓을 시점에 제가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럼 그때쯤 되면 막 경매 물건 엄청 쏟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는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심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근데 정책과 심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에서의 수요가 그냥 단순하게 인구의 숫자, 가구 숫자와 집의 숫자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오려고 하잖아요. 서울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와 공급이 서울도 쫙 빠지는 일이 생길 거냐 아니면 서울은 더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야,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학자는 집을 안 사셨네. 못 산 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뭐 땡기려면 땡기셨겠지.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가 볼 때 인구 통계를 계속 보시다 보면 집살 엄두가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야 이거 그런 거 조금 해주세요. 네. 그 인구 전문가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전공 나왔다. 글쎄요. 뭐 저는 진짜 부동산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뭐 네. 부동산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인데 그런데 저는 인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마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서울에 있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제 청년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서울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으면 결혼을 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지방에 남아있어서 남아오면 더 좋은데 다들 올라가면 내가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서울의 그런 좀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막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적지 들어요. 않겠냐. 예. 그리고 오히려 지방 부동산 좀 위험하겠네. 지방 부동산은 좀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네.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엔 인구가 늘어야지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들은 그런 뭐 이제 우리가 평균 가구원수가 지금 2.4명이 2015년 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럼 2020년 센서스 올해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아마 저도 좀 놀랄 것 같아요. 2.4명보다 더 떨어지죠. 근데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 40평대 이상 아파트를 가려면 그래도 한 3명, 4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위에 특히 뭐 60평대 아파트는 더더욱 말도 안 될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그냥 우리 방송 이게 언제 이번 주말에 올라가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해피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주말을 맞으실 뻔했는데 2%의 그 질문 하나에 이번 주말은 그냥 산란한 야 내가 평생에 이 교수님을 교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내가 듣네 이런 상황으로 가버렸네 어떡하지 연락이 좀 갈 겁니다 부동산은요 네, 전 어떤 경우에도 네. 약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 또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네. 예, 워낙 뭐 유명하니까 네네. 그래서 가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예. 결국 걸리셨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서 뭐 근데 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주로 인구란 변수만 이제 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네. 정리하면 자제분이 계시니까 교수님이 필요한 집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거나 있는 공급에서 이제 인구로만 보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영역의 있죠. 주택이니. 근데 뭐 그 사이에 우리 집 애들이 나가겠죠 또. 그러면 아니 그 인구라는 게 뭐 줄어드는 건 거의 뭐 명약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뭐 일부에서는 지금도 빨리 어떻게든 돈을 더 써더라도 좀 인구를 다시 좀 늘리는 걸로 해야 된다. 네. 저출산을 좀 타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는 저출산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계신데 네네.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저는 제가 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책에 그 이제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네. 그러나
구조가 시장이라는 구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시장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이미 줄었고 더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존재를 한다면 줄어드는 것도 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고요. 그게 정부에다가 제가 이렇게 정책을 잘 이렇게 뭐 말씀을 막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좀 했던 것들이 뭐냐면 관행적으로 그냥 해왔던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사의 숫자는 매년 교원대학교에 들어오는 혹은 한국교대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 안 변해요. 네. 교수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안 변하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있고 그리고 매년 뽑았던 것만큼 교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것도 왜냐하면 제도라는 걸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를 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 근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여행도 해보고 뭐 한 세 개 나라에 정기적으로 살아도 봤는데 우리나라의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 경제 수준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 객관적인 뭐가 있으니까.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나. 아, 왜 안 낫냐? 왜? 도대체 왜?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아, 그것도 연구하시죠. 왜 안 낫냐? 왜 안 낫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 네. 근데 이렇게 막 나무라는 듯한 네. 왜 안 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한 명밖에 안 낫기 때문에. 네. 나도 하나잖아. 근데 나는 왜 그랬나? 나는 이제 뭐 개인사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0명대 예.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났냐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이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예. 개체 수가 막 늘어나요. 그 개체 수가 늘어나면 서로 경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쟁이 심화되면은 나는 하고 싶은 게 빨리 2세를 낳아서 재생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 생존을 더 해야지가 우선이 될까요? 일단 살아남아야죠. 일단 그렇지, 살아남아야죠. 그렇지. 네. 바로 그게 지금의 청년들이 한국계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거 우리 100만 명씩 태어났을 때 그때가 더 밀도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하지만 인구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컨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 우리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보면 저희가 대학을 25세에 졸업을 했다. 그럼 25세부터 한 55세까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제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선배들, 제가 이제 넘어야 할 선배들인 거죠. 뭐, 네. 네. 그분들의 크기와 지금 청년들이 딱 졸업할 때 위에. 위의 크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이 엄청 크다는 거죠. 훨씬 크죠.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졸업할 때 즈음에 회사를 졸업하고 과장이 되면 과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어떤 회사에도 과장급에 과원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일 뿐이지. 그냥 과장일 뿐이죠. 아니 우리 회사도 그런데. 우리 다 팀장인데 팀장 혼자 있어. 대표만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청년들이 느끼는 밀도. 이 밀도. 그런데 아까 이건 심리적인 밀도인데 물리적인 밀도가 또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오면 올수록 그 밀도는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 혹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컴프레스 되어는 이런 게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혹은 뭐 프랑스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도 다 청년들은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도시가 우리나라는 그 도시가 어디밖에 없냐면 서울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을 가면 다 뉴욕 가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 LA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 농촌 지역보다 청년들의 삶을 사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인 곳과 그게 여러신 곳은 달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미국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한 3억 되나요? 3억 3천. 3억 3천만이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네. 6배 반이 큰데. 네.
그러니까 도시의 수도 많을 이런 수밖에 없고. 이런 서울 위에 도시의 수도 많은 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서울은 그럼요. 또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유난히 큰 건 있으나.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지금 1억 몇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경이나 뭐 오사카 뭐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일본도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요. 예. 네. 네. 그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0.9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0점대의 그 출산율을 보여줬던 데가 도시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 뭐 마카오. 거기밖에 없는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홍콩도 거. 홍콩도. 예. 그런 이 도시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보여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아까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1,500만 명, 1,800만 명 되는 도시 국가처럼 가자. 예. 예. 뭐 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보여지는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란 혹시 그 제가 얼핏 기사에서 본 건데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도 유독 한국 일본 쪽 그 이민자들이 덜 낳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교수님 네, 말씀대로 하면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 미국으로 가면 일단 그때부터 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면 훨씬 더 낳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한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아이들에 대한 몰빵이나 이게 좀 심해가지고. 그럼요. 예, 네, 그런 것도 존재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심리적인 네. 밀도죠. 제가 미국을 간 게 미국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간 게 아니라 난 성공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지금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좀 낮은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출산을 좀 많이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주를 하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끼는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이 더 심해집니다. 아이 많이 낳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더라도 네. 그분들이 많이 안 낳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게 복지 정책을 네네. 쓰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이 직장과 그다음에 라이프가 우리는 너무 언밸런스 해 왔으니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추자. 그래서 일과 뭐 생활의 밸런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걸 까는 건 아니고 제일 밑에 저희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조금 그래도 심리적인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 위에 이제 복지가 나오고 그리고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 작동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15년 동안을 그 보육복지도 늘려왔고 사실 복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느낌은 뭐 별로 이 삶의 질이 또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를 보면은 아마 인구 밀도가 네. 그러면 인구학적으로 우리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우리 선배잖아요. 인구 감소라는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 15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 젊은 사람들이 취업률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구 구조학적으로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 경쟁이 좀 덜해졌네. 네. 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출산 아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야 되죠. 실제로 출산율은 올라갔어요. 최근에. 늘어나요? 네. 아 그럼 이제 대략 한 1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최근 1, 2년 사이가 네, 더 최근에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게 되게 우리가 또 이 인구라는 게요. 출산율이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머리수잖아요. 네. 율은 그냥 통계의 일뿐이에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중요한데 이미 일본도 단카이 세대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줄어왔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을 한 10여 년 전보다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미 줄어서 모수가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줄고 있어요. 아, 출산율은 조금 늘더라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이미 급격하게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수가 줄었으니까. 아 근데 나 이해 사실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서울의 집적 또 경쟁의 치열함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무의식 중에 출산율 또 결혼을 좀 덜하고 늦게 하고 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 있을까? 한국 사람이 유난히 다른 아까 정프라 조언 얘기는 자, 딱 퍼가지고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어? 필리핀 사람 다 퍼가지고 같은 환경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 뉴욕에. 그래도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날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한국 그렇죠. 사람만의. 근데 그 무언가가 네. 그 무언가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네.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수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 지도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출산력 분석이라는 그런 Fertility Analysis라는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들고 가시는 펜을 샥 던지시는 야, 너 그 한국에서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주섬주섬주섬 이렇게 또 꺼내서 보여주세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뭐냐 하면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인 그래프예요. 네. 그게 제가 97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저 통계가 93년 아마 4년 요 정도였을 텐데 네. 26세 슉 올라가서 27세, 8세 피크 찍고 쭉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혼인도 정년기가 있고요. 아~ 출산도 정년기가 맞아, 맞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슉 올라갔다 슉 떨어지는 그런 우리는 이 삶을 살았던 나라와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보여주셨는데 미국은 그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네, 40대까지도 이렇게 내달 떨어지고 저는 오히려 네. 그 분석이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네. 최근에 제가 저하고 동갑인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딸이 하나고 저도 딸이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딸의 결혼에 대해 방송 보실 텐데 딸의 결혼에 대해서 딱 원칙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30 이전에는 안 돼. 뭐가 안 돼? 결혼. 굉장히 유복한 분이에요. 왜? 왜 안 돼? 왜 그래요? 그랬더니 30까지는 세상 물 좀 모를 가능성도 많고 경험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요 제가 결혼할 때는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24세부터 26세 그렇죠. 26세 넘어가면 조금 늦어진다라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30대 아버지들 생각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30대에 대부분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산율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년기라는 어떤 사회적인 맞아요. 인식이 네. 굉장히 강한 나라다. 맞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네. 그 허용치가 낮다는 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서울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어디서 살고 싶어요? 서울이에요. 청소년들한테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느 회사 가고 싶어요? 거기. 삼성, 뭐 LG, 뭐 이렇게 그 대기업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이 맞아. 가치를 예, 아주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막 37 정도의 애 낳았어 그럼. 그 드라마에서 네. 어, 어쩌려고 그랬어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좀 이거까지는 연구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획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획일적이야?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네. 도대체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우리 네. 독재 국가여서 그랬나? 옛날 독재 국가 많잖아요. 뭐 네. 좀 아니요 그렇지는 뭐.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자원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자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데 그거를 총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발 독재라는 표현도 하지만 개발 독재 시절에 개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여러 개의 기업보다는 한두 개에 집중을 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냈고 또 흩어져서 있는 것보다는 빨리 모아가지고 서울대라는 데 키워서 가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던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최근에 출산율이 네. 떨어지는 나라들 네. 소득은 우리보다 유럽이 높지만 유럽은 출산율이 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싱가포르, 코리아, 타이완 네. 이게 경제 발전의 단계나 방식이 아주 흡사한 나라들이네요. 네, 문화도 그렇고 그렇지. 유교 중심적이며 일사불란해야 되고 네. 이렇게 일률적인 것에 대한 추앙 이런 그렇죠. 게 그거를 좀 흐트러 놔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청년들도 서울로만 오지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서울과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미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0년 뒤에 보면 10년 뒤를 보면서 정책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 자꾸 바로 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거나 할 수 있는 건 돈을 쓰는 일이고 출산 장려금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복지 네. 혜택으로 가죠. 근데 지난번에 뵀을 때도 우리나라가 뭐 몇십조 몇백조를 썼는데 출산율 미동도 안 하고 더 떨어진다 했더니 교수님이 저 하지 말죠 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썼는데요. 네. 출산에 대한 예산이라는 게 너무 뭉뚱그려 있어져 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오해란 말이에요. 뉴스에서 네. 보면 그래. 몇 년 동안 100조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거든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뭐 어떤 데서는 160조라 그러고요, 어떤 데서는 230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뭐까지 카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네. 그 국제적으로 학계나 어떤 뭐 인구학자들이나 뭐 정부 기관에서 대충. 여기까지만 출산에 대한 저, 예산으로 하자는 뭐 컨센서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그냥 애와 관련된 청소년까지 관련된 모든 예산을 통으로 만들어요. 아, 그건 좀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저 초등학교 앞에 CCTV를 달아요. 네, 그것도 출산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 아이들과 관련되고 아이들의 안전이고 안전이 좋아야지만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저출산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 해결책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면 저출산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게 다 저출산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전하고 그럼 모든 안전한 예산이 사실은 다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 되면 출산율이 난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한국은 더 잘 살려는 그 한국 사람이 네. 어떤 독특한 그게 있는 것 같다는 거. 그거 왜 있냐고. 아니 30년 전 아니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훨씬 잘 살게 됐죠. 훨씬 잘 살게 됐지. 근데 출산율 왜 떨어져요? 학교를 너무 다 가서 30대 30년 전에 20대 그 얼마나 불행했는데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학 높은 대학 진학률이 딱 언제 대학을 가야 되냐면 우리는 18세에 대학을 가야만 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다시 나를 나이를 18세로 맞춰야만 해요. 네. 그래서 80% 지금 70% 정도의 대학 진학률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거는 뭐 작은 아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큰 나라들에서 보면 이건 우리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가 알기로 60%대를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 그렇다 보니 삶의 예. 퀄리티나 스탠다드에 대한 눈높이가 높고 예. 그것이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성취의 덴시티가 높아지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네.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읽어놓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눈높이들이 너무 다 높다는 뜻인가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아무래도 가게 되면 뭐 한 25세까지는 당연히 결혼을 못할 거고 그다음에 대학을 또 왔으니 내가 또 추구하는 어떤 삶이 또 있으실 테고 적절한 직업도 있을 거고 네.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는 네. 경제 성장이 많이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인구는 줄기는 줄죠. 그럼요. 출산율은 당연합니다. 출산율은 예. 그거는요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미국의 USC의 그 남가주 대학이죠. USC 경제학과의 이스털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내신 이론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이론인데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기에 나의 삶을 결혼할 연령대에 와서 비교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나의 삶과 현재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좋으면 이것도 더 좋아야 하는데 이게 좋지 않으면 출산은 안 하게 돼요. 아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면은 그렇죠. 나의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해피해질 거다라는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출산도 그럼요. 많이 하는데 그게 미래에 대한 이게 꺾어버린 거지. 그 우리는 저희 때는 그 확신이 그래도 있었을 때였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난 졸업하면 뭐가 되고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수준 자체는 이미 높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 시작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경제가 있다. 성장해 한가 결과네. 그걸 좋았던 거였어. 어릴 때 좀 못 살아야 돼. 아니, 뭐 아니 그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난 셋이 낫잖아 보니까. 아니 실제로 대리만 돼봐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다. 그래. 실상 네. 들어. 아니 내가 대리만 돼봐라. 뭐 내가 진짜 차 산다. 과장만 돼봐라.
그럼 다 되지. 그럼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8세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뭐 현대자동차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랜저를 타셨는데 내가 이제 28살 9살 됐는데 시작을 엑셀 이제는 엑셀은 없어졌죠. 엑셀 없죠. 아반떼로 시작을. 차도 없으시군요. 직접으로. 네. 아반떼로 시작을 해서 나는 좀 있으면은 나도 그랜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아버지가 그랜저였는데 나는 아반떼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맞네. 아버지는 맞네. 없을 때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반떼로 시작이 됐지만 저는 아반떼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대치도 진짜 많기 때문에. 난 그 지점에 나는 자전거 타는 아버지를 기억하거든. 네. 어? 자전거 타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최소한 난 이거보다. 왜냐면 내가 돈도 많이 배웠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부모가 다 대학 대졸이 많아. 그럼요. 그리고 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에 편입돼가지고 아파트도 그럼. 아, 그런 거 아, 네. 그거 맞네. 네. 아, 기대치라는 것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사회가 다시 한번 재구조화되는 걸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지금 현 당장은 아니라 한 20여 년 뒤에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청년들은 아반떼로 시작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랜저로 시작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랜저 탔으면 나도 그랜저로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부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랜저로 진짜 하고 있어요. 네네. 하는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주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가 되지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부모가 해줄 건 내가 하건 준비가 맞아요.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집에서 나온 애들은 이미 시작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20년이 지나서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또 안 낳거나 또 상속 증여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상속 증여로 갈지 사실 뭐 학교에서도 학교라는 거는 뭐 잘 사는 집 애들도 있고 못 사는 집 애들도 있고 이게 학교가 그렇죠. 된데 거기 봤더니 이거는 다 초등학교를 갔더니 다 잘 사는 애들밖에 없어요. 혹은 다 잘은 안 살더라도 뭐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상속증여 나왔는데 이 프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더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한 달은 날아가 버리죠. 저는 상속증여는 전혀 몰라서 제가 답을 드릴 게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우리 교수님께 뭐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사회는 사실 인구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명확해 보이잖아요. 네. 미래 10년은 딱 보이잖아요. 이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산업 네. 분야라든지 혹시 어떤 거 좀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인구라는 사회를 게 사회 바꾸는 걸 포기하고 이제 돈이나 벌자 이거구나. 그래야죠. 어떻게 바꿔 인구를. 네, 인구가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산업이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인구가 아니고요. 네. 그건 과학기술이 만드는 것 같아요. 혁신. 네. 네, 혁신과 과학기술이 시장을 만들고요. 그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 변동 때문에 이 시장이 뜰 거예요, 이 시장이 죽을 거예요라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인구에 의해서 그 시장이 컸던 시장들도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자동차라는 게 다들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집에 애들 둘이 있고 4인 가구가 많아지면은 자동차도 늘어나고 집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우리의 생활이 확 바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돌아켜보면은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힘듭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퇴직자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퇴직자분들이 어쨌든 퇴직금 같은 걸 일시불로 좀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럼 그 뭐 자금을 잘 운영해주는 무슨 사업이라든지 퇴직연금 그런 측면은 예 그것도 이제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건 금융산업 내부에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산업 내부에서의 변화는 돈을 직장에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을 때의 주식 투자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밖에 없고 아직 빚이 있을 때 나의 주식 투자는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당연히 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좀 더 네. 투자가 보수적이 될 게 있군요.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근데 우리의 지금 은퇴하시는 베이비 부머 1세대들 네. 58년 개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0년생이 60세가 되셨는데 이분들께서 인구가 작으면 숫자가 적으면 조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성이 적을 텐데 이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올해 86만 명이에요. 그 60년생이 네. 또 내년에 89만 명이에요. 61년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팍 예측해내기는 쉽지가 아니 미룰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참 젊을 때 많이 드셨던 라면에 대한 추억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네.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 안 드실 때 옥수수면 같은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면이니까 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고 옥수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라면에 대한 추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농심 옥수수면입니다. 광고입니다. 네, 아니 농심에서 따로 뭐 연락 온 적 있어? 아니 우리 이렇게 뭐, 아니, 광고 한번 받은 돈만큼만 해주고 해놓고 그렇게 확 해주면. 네. 아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많아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머나 이제 베이비 부머 바로 밑에 세대들이 제 67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아 아까 80몇만 명이죠. 60년생이. 60년생이 86만. 86만 명이에요. 네. 야 당구장이 뜨더라고. 아 맞아 요즘 당구장이 왜 뜨는가 내가 맞아, 보니까 맞아. 보세요 그분들이 20대 한창 그 당구장 세대야. 네. 그죠? 근데 당구가 한때 그냥 잊어버린 했다가 그분들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골프 쳤는데 그 골프 못 쳐. 맞아. 그리고 그렇다고 막 게임하는 세대는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구장에 가보니까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씩만 각출해서 네 명이면은 그리고 맞아. 월정액이 있더만 네. 당구장이 월 회원이 있어 그래서 아, 월에 하루 종일 살 수 있네. 하루 종일 쉴 수 있어.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이면 저녁에다 소주까지 다 해결이 돼 당구장에서. 그게 사실 골프장에서 당구장으로 옮겨 가잖아요. 네. 그런데 골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양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이 있었을 때는 주중에는 못 가고 눈치도 좀 보이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은퇴를 딱 하면 그 은퇴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허니문 피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돈을 좀 써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 여행을 가야죠. 네. 여행 산업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은퇴에 똑같이 한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퇴직금도 조금 있고 그러니 왜 그리고 사람이 나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요 돈 가지고 내가 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돈을 일단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가요. 그래서 골프를 예, 과거보다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매년 80만 명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 사장 사업이 될 거라는 거는 아마 베이비 부머가 다 빠진 다음일 것 같아요. 한참 남았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골프장을 간 다음에 한 1년, 2년 다니다 보면 이제 소득이 줄게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다 저기 실내 골프존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당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근데 골프장에서 골프존으로 가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통상 현직에 있을 때는 스폰서가 한 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아 내가 낼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엠브레이를 하더라도 밥은 내가 살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제 소득이 없는 네 명의 고등학교 동창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엠브레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톨비가 나와요. 차 한 대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예민한 상황이 됩니까? 그럼. 그래서 내기하다 보면 성질 나면 야 인마 톨비는 내가 냈지 않냐 이렇게 되고 싸워요. 그럼 안 쳐 인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동네 진짜라니까. 우리는 정프로 내는 걸로 하자. 톨비가 얼마까지? 그게 아니 왜냐면 그 이슈가 그런 됩니까? 분들은 또 강원권이라든지 충청권은 멀리 가요. 싼 데 가야 되니까. 그리고 톨비 옛날에 지금은 하이패스지만은 하이패스 없이 현금 낸단 말이에요. 아, 기름값 뭐 이런 것도 약간 이슈 되겠네. 당연하지. 누구 차로 가느냐, 누가 날 픽업 오냐, 내가 널 픽업 가느냐 이런 게 그 빈정상하면 이제 골프 안 쳐. 당구장이 속편해. 그냥 개인당 2만 원씩 내 하루 종일이야.
그렇죠. 네. 그런 변화들은 우리가 소소하게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40대라고 그러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 솔비까지는 제 생각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인구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참 많네요. 아니, 한 번 갖고 안 되겠네. 그러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그럼 교수님. 네. 또 항상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재밌을 때는 또 약속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와의 공약. 조만간 한 번 더 나가서.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 커버할 게 한 13가지 정도 됐었는데 지금 두 가지 정도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머지않은 날 네. 다시 한번 저희 그럼. 스튜디오에 네. 왕림을 좀 한번 해주셔서 네, 네. 예, 인구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한번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통일이 인구 문제에 대안이 될 수 그렇죠. 있느냐. 아니면 이민을 네. 진짜 본격적으로 받아야, 받아야 되느냐. 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이민 나가 있는 한국 재외 국민들을 다 송환요? 다 송환하는 방법도 있어. 예전에는 실제로 네. 재외국민 있잖아요. 네. 영주권자에서의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취업하면은 세금을 깎아줬다니까. 소득세를 정액제로 깎아줬어요. 10%만 내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2010년도인가 없어졌다고. 외국에 있는 그렇지. 한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시 우리 한국에 취업을 하고 왜냐하면 좋은 인력들이 많았거든. 유학 갔다가 그 자리에 앉아.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하여튼 인구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조만간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